다음에 나오라고 했는데 귀찮아서 거짓말 친 적이 있다 없다? 전혀 없다. 전혀? 잠깐 한 번도? 손 붙여. 붙여. 언제 귀찮았어? 나는 이제 안녕. 우리는 21학번 가을학기 필름과 박주원세 커뮤과 류다원이야. 안녕, 나는 194 필름과 이섭이라고. 안녕, 나는 AL 스프링 커뮤 아트텍 전공 이정연이야. 나는 22년도 봄학기 때 내 여자친구를 만났고 지금 오늘이 400일이야. 그래서 꽃도 선물 받았어. 나는 딱 처음 학교 입학했을 때 줌으로 모든 수업이 진행됐었는데 그때 이제 실비아 교수님의 레이딩 텐텐 수업 때 이제 피어 리뷰 파트너로 만나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나는 일단 입학하자마자 거의 바로 사귀어서 지금 2년 조금 넘었고 지금 남자친구가 축구부여서 이제 동기들이 데려와서 같이 놀다가 이제 사귀게 된 케이스지. 238일 됐고 우리 크루가 있었는데 거기서 알아가게 됐지. 내가 가방을 들고 다닌 적 없다는 거? 아니 왜 그래? IGC만의 CC를 무조건 해야 되는 이유는 IGC는 이제 외국 대학이다 보니까 국내 대학이랑 종강과 개강의 시기가 약간 달라서 우리 학교 안에서끼리 사귀는 게 좀 좋은 것 같고. 아주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아마 시간 나면 무조건 볼 수 있는 건데 근데 그게 또 단점이야. 시간 나면 보는 거. 보기 싫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프라이버시가 없다. 맞아. 프라이버시. 다 같이 이제 모여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저녁 늦게까지 여자친구랑 같이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 다 빠져나가고 단둘이 있었던 시간이 가장 설렜던 것 같아. 우리 학교가 90학점을 채우면 미국을 무조건 가야 돼. 근데 내 여자친구는 그 11과 친구인데 과가 없어져가지고 지금 2년 반 동안 미국을 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얘가 오랜만에 학교에 온 거야. 나한테 말을 한 적이 없어. 온다고. 그리고 내가 수업을 첫 교시에 끝났는데 갑자기 누가 이렇게 뛰어오면서 볼에 누가 나한테 뽀뽀를 하는 거야. 근데 난 처음에 그게 나랑 친한 형인 줄 알았거든. 내가 눈이 안 좋거든. 안경을 안 끼면 누군지 분간을 못해. 근데 익숙한 그 이런 말 해야 되나? 그 아니 꼬순네? 특유의 손 내 여자친구의 향이 있지. 그걸 보고 딱 눈치챘지. 얼굴을 보고 파악한 게 아니야. 참 신기하지? 사귄다는 게 CC라는 게. 그때 엄청 놀랐어. 큰 서프라이즈였고. 우리가 카페를 가서 같이 수업을 들었거든? 뒷배경이 카페가 똑같으니까 교수님한테 좀 밖에서 데이트하다가 수업하는 거 들킬까 말까 약간 그런 마음이 조마조마한 게 이게 CC의 묘미지. 내가 그 100일 되기 이틀 전에 같이 룸카페를 갔는데 거기서 실수로 기침을 하면서 방구가 새어나왔어? 그때부터 나는 방구를 좀 텄던 것 같고 여자친구는 아직 방구를 안 튼 상태. 그래서 내 그때 별명 기풍이었어. 기침하고 방구 이제부터 은세 기침하면 의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얘 기침한다! 기침한다! 이건 완전 노. 나 노. 같은 교수님 그리고 같은 과제 뭐 같은 시험이 많다 보니까 서로 공부하고 서로 도와주고 하다 보니까 전혀 지장이 가지 않아요. 수업이 겹치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먼저 들은 수업이 있다면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고 오히려 좋은 점이 더 많은 것 같아. 이제 내가 여자친구보다 선배기 때문에 미국을 먼저 가게 되는데 그때 아마 조금 서로 서럽고 그렇지 않을까. 아 이거는 진짜 내가 꿀팁 하나 알려줄게. 그냥 생각을 버려. 진짜 꿀팁이야. 그냥 생각 없이 살면 시간이 흘러가거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다시 만나고 다시 잘 지내고 있어. 나는 지금 곰신 3주차밖에 안 됐거든? 그 CC를 하면서 너무 붙어있던 시간이 이미 많았었으니까 지금 살짝 떨어져 보는 것도 관계 전환도 되고 좋은 것 같아 오히려. 맞아, 자기 할 일 하는 사람이 제일 멋있는 사람들이야. 아 근데 CC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너무 좋다. 농담인 거 알지? 나는 약간 어렸을 때부터 되게 로망이었던 것 같아. 그 웹툰이나 뭐 만화 같은 데 봐도 뭐 드라마 같은 데서 봐도 막 CC 되게 막 예쁘게 사귀잖아. 하나의 추억이 될 텐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무조건 하는 걸 추천. 그래 어쨌든 다 나의 흔적이야 흔적.
아 근데 중요한 게 한 번만 하자. 나는 좀 혼자만의 시간이 있든 없든 딱히 상관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혼자만의 시간이 무조건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어. 그리고 나 너무 워낙 바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이때 아니면 같이 못 있을 것 같아서 아 같이 있자 이랬는데 아니 나 지금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약간 이런 거. 웃지 마. 울려달라고. 아니 나 지금 갈비뼈에 금이가 있거든? 어이없어서 들어봐. 독감을 걸렸어. 기침을 엄청 심하게 했다? 근데 기침 때문에 갈비뼈가 금이 갔대. 여자친구한테 말했어. 나 갈비뼈 금 갔대. 하니까 뭐 참아. 이러는 거야. 혹시 여자친구가 티야? 아니 티야? 아니 이러는데 아니 자기는 임프필에 그러고 나중에 주변 사람들한테 말해보니까 너가 잘못했네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때 인정했대. 티야? 시간 관리라기보다는 그냥 같이 밥 먹고 그게 다 데이트가 아닌가? 이거 주말에 만날 수밖에 없잖아. 어쩔 수 없이 나는 이제 평일에 모든 일을 다 끝내놓고 주말에 좀 몰아서 만난다던가? 그러려고 하는 편이 있지. 이제 미국을 여자친구 가니까 매일매일 통화는 하거든? 여자친구 입장에선 아침이고 내 입장에선 저녁인데 그 시간을 잘 조율을 하면서 그렇게 관계를 이어가려고 내가 시간을 많이 냈던 거지. 남자친구가 휴학을 하고 나서부터는 내가 이제 시간표를 짤 때 공강을 만들었지. 공강인 날은 무조건 우리 둘이 만나는 날이다 라고 서로 생각을 하고 남자친구도 시간을 항상 비워놨던 것 같아. 나 있어. 그냥 같이 그 과잠 입고 막 캠퍼스 거리 같이 막 손잡고 걸어다니고 그런 거? 근데 이건 나도 인정. 약간 과잠. 일단 나는 대학교 CC 생각하면 대학교의 멋진 선배 오빠미 뿜뿜 그렇게 풍기는 그런 연애를 상상을 했지. 풋풋하고 근데 남자는 연상이어도 애다. 나도 처음 대학교 들어왔을 때는 그치 연상파였지. CC에 대한 환상은 뭔지 알 것 같다고. 관심사나 취향이 되게 겹쳤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나는 어쨌든 되게 동양풍 뭐 도예나 서양화 약간 그런 게 되게 많이 좋아하는 편인데 그쪽도 많이 그런 편이고 남자친구가 이제 강아지를 키우는데 근데 남자친구가 강아지 산책을 하고 발을 약간 요리조리 식혀주는 모습이 거기에서 약간 좀 이 남자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학교에서 나오나요? 나왔네. 오 마이 갓. 잠깐 일단 주어부터 정정해주세요. 이거라네요. 말해도 돼요? 아니 우리 학생이야. 뭐 어때? 없습니다. 없습니다. 저도 없는 것 같아요. 없습니다. 네. 근데 저는 사실 다른 사람들 하는 것도 많이 목격했거든요. 없어요. 첫 번째 질문. 선물 살 때 가성비를 따진 적이 있다 없다? 아 이건 아니지. 이거 없다. 나는 항상 그 필요한 거를 줘가지고 절대 필요하면 가격을 따지지 않아. 고장이야 고장. 밤에 나오라고 했는데 귀찮아서 거짓말 친 적이 있다 없다? 전혀 없다. 전혀? 정말 한 번도? 손 붙여. 응 붙여. 언제 귀찮았어? 나는 진짜 나는 사실 집이 학교랑 가까워서 기숙사에서도 좀 지내고 집에서도 지내고 이러는 편인데 진짜 없어요. 진짜. 왜냐면 잘 안 부르기 때문에. 과연 지금 만나는 사람이 본인의 이상형이다 아니다? 아니 이상형은 아니야. 아니 이상형은 아닌데 이상형이 아니니까 더 의미 있는 거 아니야? 진짜 이상형이 있냐 봐. 와 전혀 아니죠. 너무 솔직한 거 아니야? 야 이거 너 올려놨지 가만히. 그쪽도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걔 이상형이 전혀 아닌 거. 투박투박하게 생겨야 되고 좀 이렇게 좀 누가 봐도 남자 약간 이런 사람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여기 누가 봐도 진짜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헤어지고 싶었던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전기등 올려주세요. 없다. 오! 아 이거 되게 어려 같아요. 없다. 아니 없으면 못 살지. 이거 기계 이상이. 뭐 0.1초 정도는 있었나 봐.
애교 부릴 때 가장 귀여웠던 것 같은데. 뭔가 아이고 내가 어떻게 따라해. 못 따라가지. 못 따라가. 근데? 내가 약간 상처 입고 삐졌을 때 와가지고 막 뭐 하는데 그냥 아직 뭘 본 거야? 나는 완전 약간 밤까지 새면서 이제 유리방에서 과제하고 있었는데 걔는 할 거 다 끝나고 나를 기다리는 시간이었단 말이야. 나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아 다 끝났다 하고 새벽 10시 딱 앞을 보니까 완전 졸고 있던 거 앞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꾸벅꾸벅. 그래서 그때 귀여웠지. 와기 내가 원래 좀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완전 술주정이 좀 되게 심한 편인데 내가 술 먹고 완전 이제 정신 나가가지고 이제 내가 사라졌었나? 어쨌나? 내가 완전 난리부르스 치고 있는데 어찌어찌 나를 찾아내가지고 딱 데리러 왔을 때 그때 한 적이 있었죠? 학교 앞에 트리플 스테이트에서 술을 먹고 내가 취한 거야. 이제 지갑을 잃어버리고 토를 했어. 화장실 가서 본가로 가야 돼서 920을 막차를 타야 되는데 내 지갑을 찾으러 떠나고 나를 이제 집까지 데려다 주느냐고 놓쳤어 막차를. 그래서 새벽까지 기다리다가 새벽차를 타고 갔던 적이 있거든. 그때 약간 좀 마음이 그랬지. 나 병원에서 말해도 돼? 뭐? 랩한 거? 아! 딱 몇 주 전. 와 진짜 몇 주 전 아니야? 3주 전? 그치 3주? 2주? 그러니까 나는 이제 거기 약간 스태프로 가서 이제 촬영 같은 것도 하고 뭐 이벤트 진행하는 식으로 갔었고 걔는 이제 그 래퍼로 가가지고 공연을 준비하러 갔었는데 그게 딱 단독으로 나오는 거야. 근데 진짜 딱 공연에서 그렇게 낯가리는 애가 딱 여자친구를 위해 쓴 곡입니다 하고 딱 노래를 불러주니까 나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진짜 울컥했어. 약간 이런 걸 해줬다는 거에 감동도 있고 사람들 앞에서 약간 용기 내줬다는 거? 약간 그게 너무 내 생일 때 여자친구가 기분이 뭐 되게 나빠 보였어. 나는 뭐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막 그날 밤에 이제 학교로 잠깐 와달라 했는데 사람들이 한 40명 정도가 한 3, 40명 정도 어디서 막 튀어나오더니 막 생일 축하한다고. 그때 좀 하루 종일 울었는데 그때 좀 많이 풀렸던 것 같아 그 이벤트를 위해서. 나랑 걔는 같이 담솥 알바를 했었으니까 일단 첫 번째 담솥 되게 편안하고 되게 코지하잖아 거기가. 운동 좀 할 겸? 소화 좀 할 겸 이제 딱 디동 가가지고 볼링? 볼링집 거기 유타 할인돼 가지고 또 맞아 매화박스도 할인돼서 영화 보고 싶은 거? 맞아 내가 보고. 할인돼? 네 할인돼 그거 팝콘 이걸 몰랐어 그거 4,000원인가 할인될 거. 엉클 인 더 키친이라고 트리플 스트리트 시동에 있거든? 되게 맛있어. 그리고 유타 학생증 할인도 돼서 좀 좋은 거 같아. 가격대도 괜찮고 임팩트 심어주기 좋은 데는 학교에서 좀 멀긴 하는데 케이슨 이사를 좀 추천해. 거기 가면 좀 바다도 보이고 분위기도 좋고 커피 한잔 하기 좋거든. 뭐 디저트 추천하자면 카페 스폰타니티라고 그 B동 옆에 좀 더 가면 있는데 거기 녹차 테린느가 진짜 맛있거든. 아인슈페너도 맛있고. 아니 캠퍼스가 밤에 진짜 되게 한적하고 되게 조용하고 예뻐가지고 그냥 여기 IGC 뒤쪽? 여기 멀티컴플렉스 뒤쪽 좀 많이 돌아다녔던 것 같은데 거기 벤치도 군데군데 있어가지고 앉아서 얘기하기도 좋고. 나 이거 정확히 추천해줄게. 이거는 축구장이야. 이거는 밤에 축구장이고 무조건 분위기 잡기 너무 좋아. 거기서 바닥에서 이렇게 누워있고 별 보면 너네 오늘부터 1일이야. 정말 올해 이 사람이다 딱 느낌이 들면 그 사람하고 길게 기쁘게 행복하게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제 약간 동기거나 아니면 학교 캠퍼스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좀 붙어있는 시간이 많아서 이게 진짜 좋아하는 감정인지 아니면 진짜 단순한 일시적인 감정인지 잘 구분해서 좀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오늘 400일인데 400일 많이 축하해. 늦게 말해서 미안하고 우리 오래오래 사랑하자. 내가 맨날 이렇게 투덜투덜 대고 마음만은 진짜 항상 고마워하고 있어. I love you. 너 아니었으면 아마 이렇게까지 오래 못 왔을 것 같다. 항상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해. 안녕 주주야. 이제 우리가 2년 동안 함께 학교를 다녔잖아. 그러니까 1년 반 정도는 껌이라고 생각해. 우리 최후의 꽃신을 심어보자. 이제 내가 여자친구보다 선배기 때문에 미국을 먼저 가게 되는데 그때 아마 조금 서로 서럽고 그렇지 않을까. 그럴까요? 솔직히 여자친구보다 내가 울음이 더 많아서 아마 공항에서 울지 않을까. 기쁨이 울어. 오케이. 혹시
혹시 여자친구 부르는 애칭이 따로 있어? 애칭? 야, 약간 그런 거 있지 않나? 이름을 조금 뭐 예를 들어가지고 귀엽게도 있고 좀 빠르기만 하는 거? 뭐 내 여자친구 이름이 솜인데 뭐 솜이야를 조금만 하고 짜르기만 하고 쇼미야? 손이 엄청 넓더라고. 마당발이야 그 친구가. 손이 넓다고 발이 넓다고 하잖아요. 우리 생각을 한번 바꿔볼까요? 벌써?